이곳은 언제 와도 마중 나온 고향의 할머니처럼 우뚝 서 있는 바오밤 나무의 땅. 여기는 한 발 한 발 내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걸을 때마다 늘 발걸음이 가볍나 봅니다. 오늘은 친구들도 있어요. 백루 친구들 보기 힘들거든요. 여기가 백루 친구들이 보통 아침이나 저녁에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저를 맞이해주러 나온 것 같아요. 제일 사랑스러운 바오밥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저쪽까지 갈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8종 중 이곳 마다가스카르에 6종이 있다는 바오밤 나무. 바오밤 나무는 30m까지 자라고 1000년의 시간을 견디어 흔히 살아있는 화석이라 부릅니다. 그 1000년의 시간 동안 대지를 일구는 농부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을 바오밤 나무. 살라마트부쿠. 와. 오, 신기해요. 오, 저거 처음 보는 풍경입니다, 저건. 어? 한국 같으면 소리를 했을 텐데 저거 신기해요. 저거 뭘로 돼 있지? 요즘 이것도 한창 바쁜 농사철인가 봅니다. 아, 자, 시밀라스. 아, 인나미아사. 레이어샤. 라레사. 예. 인나티 타니. 그것도 그럼 제일 치마가 밀라르샤. 아, 되는데 뭐 남파. 해라 그 좀. 손을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18살의 이 청년. 무거운 서레를 온종일 끌 것만 이 덩치 큰 녀석들 고분고분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내친 김에 도전 한번 해보기로 했는데. 아, 소가 제 말을 안 들어요. 소가 제 말을 안 들어요. 소가 주인 말만 듣나 봐요. 소가 반드시 가라고 왼쪽으로 틀어서 오른쪽 끈을 당겼는데 생각으로는 오른쪽으로 갈 것 같은데 오히려 왼쪽으로 가요. 말이 안 듣네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연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역시 농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 봅니다. 빨라가 대비 대비. 하여튼 어디로 와서는 어떻게 한번 내내가 이 이손이 아주 티나다 휘다. 티는 나도 모르는 법 방암고. 이 말을 셀링 맡아 한 작가. 농부는 땅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전답의 곡식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자란다고 했습니다. 그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지켜봤을 바오밤 나무. 이게 정말 힘들거든요. 한 번 올 때마다 여정이 너무 힘들고 몸이 고돼요. 15시간씩 때로는 16시간씩 이렇게 오는데 막상 오고 나면 그 모든 스트레스가 사라지면서 저 자신을 치유해주는 것 같아요. 저 바오밤들이 정말 많은 사람을 보아왔을 건데 오늘 또 저를 봐주고 있네요. 안녕. 바오밤 나무를 처음 알게 된 건 어린 시절 읽은 생텍쥐 베리의 소설 어린 왕자에서였죠.
어린 왕자는 자신의 혹성을 덩치 큰 바오밥나무에게서 빼앗길까봐 매일 씨를 판에서 버립니다. 왠지 가엽게만 느껴졌던 키 큰 바오밥나무. 그 바오밥나무의 길을 따라 얼마나 걸었을까? 어? 저기 태극기가 있어요. 오늘 무슨 행사 있나 봐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뜻밖에도 반가운 태극기입니다. 도대체 오늘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막 오셨군요. 언제 오셨어요? 네, 아유 오전에 와가지고. 네, 아. 아 이거 그거구나. 마다가스카르의 주재하시는 대사님이십니다. 인상우 대사님이세요. 인상 엄청 좋으시죠? 반갑습니다. 이런 데서 또 뵙네요. 아 예, 오늘은 한 마다가스카르가 수교한 지 25주년을 기념하는 축하 공연을 하는 날입니다. 지방 중에서도 한국 사람한테 가장 많이 알려진 이 바오밥 나무가 있는 이곳에서 축하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대사님 여기 직접 마다가스카르 이제 사신 지 두 달? 이제 석 달 됐습니다. 네, 네. 어떠세요? 네, 아이 뭐 엄청 덥고 뭐 힘들고. 다시 보니 정말 뜻깊은 날입니다. 이역말리 전혀 다른 땅에 사는 사람과 친구로 만난 지 25년. 이 흥겨운 날에 대사라고 빠질 수 없죠. 대사의 막춤에 맞서 주지사의 노익장까지. 좋아. 이렇게 흉금 없이 어울릴 수 있는 게 진짜 친구의 모습이겠지요. 오늘 축제를 위해 마을에선 소 두 마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요리는 각자 가져온 냄비에 고기를 넣고 소금을 살짝 뿌리면 그뿐. 그런데 반가운 친구를 만났습니다. 제가 여기서 왔을 때 우연히 만난 아이였었어요. 미소가 너무 예뻐가지고 만난 아이인데 오늘 또 여기서 만나네요. 애자, 누아, 아저파디, 베루, 에파차, 디미, 옛나. 그 아이들만 여섯이에요. 후, 마루. 동생을 챙기는 모습이 보기 좋아 늘 눈에 아른거렸던 펠라나. 비투비 마마. 펠라나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섯 동생들에겐 엄마와 같은 펠라나. 몇 년 전 펠라나를 처음 봤을 때 어쩌면 바오밥나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었죠. 항상 동생들을 지켜주고 바라봐주는 바오밥나무. 아, 야. 디플레로. 마니차. 치시후후나. 지미씨. 지미씨. 바오밥 꽃이라고 주네요.
자신이 가진 모든 걸 내어주는 바오밤 나무. 펠라나 가족의 집입니다. 작지만 웃음이 가득한 집. 저희는 최소한 부엌하고 방하고 불리는 데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 기억을 돌아보면. 근데 지금은 방과 부엌과 마루가 그냥 하나예요. 다들 웃어요. 하나같이. 짜라 멘티. 미라칸 파미. 짜라. 도시에 나가 있는 아빠와 기념품 행상에 매일 집을 비우는 엄마. 꿀맛입니다. 멜시 먹고. 마음이. 그 엄마와 아빠의 빈자리를 채우는 건 온전히 어린 펠레나의 몫이죠. 물어봐 왜. 야, 때 이 표정을 제가 잊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밝은 표정을 지었는지, 정말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어? 하는지를 놀랐었어요. 예, 자라. 펠라나 가족과 함께 차로 40분 거리에 있는 바다를 찾았습니다. 가깝지만 바다를 거의 보지 못했다는 펠라나.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좋아하는데 아이들 파도를 거스르지 않고 파도를 타면 돼. 그치? 마이? 이따 마이?
끝없이 더 넓은 세상으로 향하고 싶고 더 멀리 보고 싶은 펠라나의 꿈. 정말 오래오래 우뚝 서 있는 바오밥의 꿈을 잃지 않고 컸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일로와. 아, 만디. 일로와. 미아라 칸 미아사. 미아라 칸 미아나 차. 이야. 일로와. 꿈이 있는 한 이 어린 소녀 펠라나는 이곳 모른다바에서 가장 크고 가장 아름다운 진짜 바오밥 나무이겠죠. 얘들 이제 머리도 간지고 우리가 진짜 바보같이 사는 걸 수도 있어요. 지금 보면